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식스 코트FF3가 나와서 이거를 좀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예, 일단은 새로 나온 요번에 노박 코트FF3 버전이고요. 이건 기존의 코트FF2, 예, 노박 역시 같은 버전입니다.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좀 약간 차이가 좀 생겨가지고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. 일전에 제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잘라서 내부를 다 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신발을 신으면서 약간 덥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. 이번엔 확실히 좀 바뀐 것 같습니다. 이게 보시면 여기 메쉬 소재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.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여기서 덥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. 부티 타입 엔트리여가지고 여기 전체가 다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손이 보일 정도로 이제 메쉬로 되어 있어서 통풍이 상당히 개선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전 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겉에도 메쉬가 되어 있긴 했지만 이 안에 그 발을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 스펀지 같이 있는 대부분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발을 덮게 하더라고요. 보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통풍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패턴을 일단 전작 패턴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많이 닳아 있고요. 가운데 토션 방지가 돼 있는 게 있고요.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미드솔이 밖에 있는 부분 그 밑창까지 아웃솔까지 연결이 돼 있었고 그리고 가운데 토션 방지 딱딱한 이런 재질이 발 뒤틀림 방지하는 것들이 있었고요. 이 부분에는 거의 기본적인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. 바닥 패턴은 거의 비슷한데 이게 디아드로에서 제가 처음 봤는데 이게 갈라져 있는 게 지금 이거 보시면 갈라져 있는 게 없죠. 발가락 끝을 이렇게 뒤집을 때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한 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.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. 발이 꺾이거나 이럴 때 여기가 너무 꽉다 채워져 있으면 그 움직임 자체가 부자연스러워지니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전작과 다르게 가운데 토션 방지 부분이 상당히 보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. 옆모습을 보시면 이 옆모습이 이그 옆에까지, 밖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좀 차이가 있죠? 좀더 보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뒷모습을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게 22년 모델이고요. 정장 모델이고 요게 23년 모델입니다. 요 가운데 안쪽 발 안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미드솔이 좀더 보강을 안쪽 발을 더 많이 지탱할 수 있게 해주고요. 보통 출발을 하거나 할때 보통 이쪽 사이드가 많이 닿거든요. 이쪽이랑 이쪽. 근데 지금 보강을 해주는 게 약간 분산을 시키면서 그걸 또 효과적으로 뒤틀림 방지가 되는 거를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힐컵 박아주는 거, 여기 힐컵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델이 전체적으로 분산이 돼 있고요. 똑같습니다. 부티 엔트리여 가지고 방식은 거의 유사한데요. 그리고 이게 지금 새 신발이라서 그런지 약간 여기 패드가 좀더 보강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그 전작보다는 전작은 제가 많이 신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뭐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근데 다만 개선이 된 거는 확실히 이 토션에 대한 거, 뒤틀림 방지에 대한 것들이 확실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힐 패드 쪽에 그힐컵 쪽에 뒤쪽 그 뒤틀림 방지하는 거 하고 지지를 보통 발 신발을 신게 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하게 돼요. 발이 이렇게 꺾이거든요. 발이 이렇게 되면 보통 이렇게 꺾이거든요. 이렇게 딸려오는 분위기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안쪽의 지지대가 솔직히 많이 높아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모양을 틀어준 것 같고요. 근데 일단은 뭐 보기에는 저는 일단 통풍 개선, 이 통풍성, 환기성이 개선이 된게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. 그리고 이 토션 방지, 그리고 뭐 이런 작은 디테일, 뭐발 여유가 이게 움직임이 좀 좋게 하려고 이렇게 좀 작은 디테일들이 늘어나긴 했는데요. 좀 아쉬운 거는 약간 무게가 전작도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.
뭐그 대신에 내구도를 높이는 거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테지만, 뭐 일단은 저는 뭐 솔직히 이게 그렇게 무겁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었거든요. 뭐 아주 저는 이제 가벼운 류의 그런 뭐 활동성이나 그 스피드를 위한 것보다는 솔직히 전 내구도나 발을 좀더잘 잡아주는 테니스 발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무게도 한 제가 정확히는 뭐그 제가 밑에 다시 또 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차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0g 정도 늘어난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근데 뭐그 정도 차이는 뭐 내구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저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고요. 전체적으로 아직 신어보지는 못했어요. 신어보지는 못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추후에 신어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리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코트 FF2와 코트 FF3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